셋, 답 들어오세요. 국자 자리. 정답은? 네, 박사님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북두칠성입니다. 네, 정답은 북두칠성입니다. 다음 문제 출제해 주세요. 지난해 저는 우주에 머물며 이 곤충을 이용한 중력 반응과 노화 유전자 탐색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이 곤충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노화 촉진 유전자가 활발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냈는데요. 사람과 유전자가 75%가량 같아서 우주 공간에서 사람의 유전자 변화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이 곤충의 수명은 60일 정도인데 열흘을 우주에서 보내면 사람으로 치면 10년 넘게 우주에 살다 온 셈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곤충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메뚜기, 파리, 잠자리, 벌, 나방, 모기, 무매충. 자, 과연 이 곤충은 뭘까요? 네, 정답은 초파리입니다. 네, 정답은 초파리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그 사람은 60년에서 요즘 80년, 90년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촉진되는지 알려면 몇 년 이상을 우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네. 초파리는 수명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일 우주에 있으면 사람이 10년 이상 우주에 있는 것과 똑같은 네. 노화 유전자 발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을 10년 이상 우주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파리로 실험을 해서 사람이 우주에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미리 좀 추측해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었어요. 네. 우리 이소연 박사께 혹시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이동수 질문. 우주인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 말하는 거예요? 외계인. 아, 외계인. 네. 우주인은 저기 있잖아요. 아니, 우주인한테 질문하길 우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주인은 많아요. 전 세계에 한 500명 정도 있고요. 네. 네. 외계인은 있다 없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왜냐면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우주정거장은 지구 바깥을 하루에 16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90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그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그 총알보다 빠른 우주 정거장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바깥에 외계인이 손을 흔든다고 해서 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냥 손 흔드는 건 못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나면 얘기를 좀 저도 하고 그러니까요. 싶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박사님께 네. 네,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요. 꼭 골든벨 울리시길 바라고 우주는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부터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우주기술이 이용되는 것이니까 항상 우주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나로호입니다. 정답은 천왕송입니다. 정답은 달입니다.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대전 반석고등학교에 주어진 골든북은 생명의 수수께끼를 쉽게 풀어준 책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여름에 비해 가을에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인 세로토닌이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가을에는 이것의 영향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변하기 때문일까요?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일조량, 태양빛. 정답은? 정답은 일조량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를 직접 출제해 주시기 위해서 키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Hi, Kian. Nice to meet you. Hi, how are you? Yeah, say hello to students. Hi, students. Okay, go on, guys. I know you can do it, okay? Albert Parkhouse's boss was so unkind. He didn't even provide a place for the workers to hang their coats. So, one day, Albert picked up a piece of wire and twisted it. Then he used it for hanging his jacket. His boss quickly realized the value of Albert's invention and used it to make a lot of money for himself. 다음은 어떤 물건에 대한 발명 일화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적어주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버스 손잡이, 핸들. 핸들이 어떤 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핸들이 어떤 핸들이요? 어디 핸들? 자동차 핸들? 뭐 버스 핸들이죠, 당연히. 아, 버스의 핸들. 버스라고 했으니까 버스는 핸들이겠죠, 당연히. 아, 여기 버스가 나옵니까? 당연하죠. 알버트 파크하우스 버스. 예. 아, 요거를 버스로 이해했군요. 키안? What is the difference from between bus and bus? The transportation. Bus. Yeah. Or bus. Ah. Ah. Bus. 다르네요 이게. 어 그럼 다른. 확실히 선생님 지금 다르게 발음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준혁 학생도 버스 손잡이라고 적었군요. 아 제가 미국 본토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 영국 발음을 제가 착각하고 잘못 들었네요. 미국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LA 한인타운에서. Hi, Kian.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I'm pretty good. Thanks. It looks like you're doing very well up there. Yeah. Pardon, please. I said, it looks like that you are doing very well. Well, thank you. Bye-bye. You're welcome. Bye-bye. 선생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키안 선생님이. 아, 지금 저 잘 지내시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뭘까요? The answer is hanger. 네, 정답은 옷걸이입니다. 생일인데요. 너무 아쉽게 떨어졌네요. 다음은 독일의 사회학자 마르크스가 사용한 개념인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대 로마의 최하층 계급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외에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계급.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주아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윤계진 학생은 답을 못 적었고요. 손수영 학생은 프로테스탄트. 나머지는 프롤레타리아죠. 정답은? 정답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문제를 잘 풀다가 다섯 명이
두 학생이 안타깝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37번 문제에서 최후의 3인이 결정됐습니다.